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포천에 나왔는데요. 여기는요 바로 어부님이 항상 계시던 바로 세천가든입니다. 자 요곳에 온 이유는요 우리 어부님이랑 오늘 통발 대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트키라고 해야 되나 조금 색다른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 구매를 해야 하는데 우선 어부님 한번 인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년업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아,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좀 서로 웃는 것보다는 네. 대결구도이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아, 저 오늘 이거 준비해 왔거든요. 게사료. 네, 오늘 제 멍멍이 사료랑 이거는 열어보면 알아요. 좀 대단한 거라 오늘 네. 좀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뭐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직업이 어부시다 보니까는 제가 좀 쪼달려서 제 치트키 좀 썼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 어? 뭐냐면요. 짜자란. 여기다 좀 구멍 좀 뚫어가지고 네. 여기 그냥 입구 그냥 오픈하고 그냥 바로 넣어버리려고요. 아. 요렇게 그냥. 들어가겠죠? 아, 들어가겠죠. 아, 보시니까는 별로 감흥이 아니, 없나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이길 것 같아요. 제가요? 오케이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 지금 어부님 지금 즉석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고로쇠 아 이거 좀 질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더 좁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잘라서 뒤로. 아. 괜찮은데 이거? 이걸로 하겠다. 아무거나 해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인데. 자 여러분 이거를 구멍을 우선 뚫어야 되거든요. 이거 토치로 이거를 달궈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이게 좀 터무니없어 보여도 이런 게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입구가 하나지만 입구가 크고 또 반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미끼를 여기 안쪽에 달아가지고 최대한 안에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팍 빼가지고 잡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있어요. 어 뭐야 큰일 났다 안 뚫려. 자 여러분 자꾸 안 뚫려 가지고 이걸 달군 다음에 그냥 구멍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글지글 할 때 이걸로 이렇게 쿡 눌러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야 안 돼.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거 녹여서 송곳을 꾹 찔러니까는 유리 공예처럼 쭉 늘어나가지고 아 이거 무모한 도전. 아 이거 웃기네. 근데 심지어 여기는 잘 뚫렸고 여기도 잘 뚫렸거든요. 될 줄 알았는데 무튼 만들어서 우선 계곡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되네. 어 구멍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거기 도망가실까봐. 아 저 이기게 해주시려고. 네. 자, 오케이.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뚫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어머님 요거 그거 아니에요? 페트병 통발 약간 그러니까. 그 감성이 비슷한데요? 근데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와 뭐 어차피 제가 이길 거라서. 아 제가 한탄강에서 만들어진 통발로만 잡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밑밥을 까겠습니다. 자 좋아요. 고로쇠 물통발 그 다음에 네. 그냥 물통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근데 고기가 들어갈까? 큰 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유연하면 들어가긴 하겠다. 아 밑밥 까는 건가요? 밑밥 좀 많이 깔았어요. 아 우선은 바로 계곡으로 이동하시죠. 네. 근데 저는 네. 개밥 준비했는데 어? 미끼 뭐 하실 거예요? 미끼도 즉석인데 네. 개밥을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고양이 사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나랑 이제 천적관계로 지금. 고로쇠 물 통발 고양이 미끼 그쵸. 그냥 물 통발 개밥 미끼 네. 야 좋다. 오, 좋다 재밌겠다. 과연 이제 개밥이랑 고양이 밥이랑 개밥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계곡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너무 좋다. 우와 그 일곱 그냥 먹어도 되겠다. 여기가 원래 요즘에 지금 물이 좀 탁할 때인데 여기는 오 너무 좋은데요? 와 아름답네. 아 근데 큰일 났네. 나 통발이 너무 큰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통발을 빨리 설치 한번 할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심이 안 나와서 제 거 통발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건 대결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좀 물고기가 좀 많은 곳으로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이게 물고기 많다.
바로 여기입니다. 장소. 설치 여기다 하나 하나요? 아니면 두 개 다 하나요? 두 개 다 하시면 더 실험에 좋지 않을까요? 어, 그래요. 한번 떠 봅시다, 저랑. 그 고양이 밥 맞죠? 네, 고양이 밥. 된장 섞어 온 거 아니죠? 아니요. 된장 살짝 안 부셨어요. 어, 된장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자. 치트키 안 썼습니다, 오늘. 예, 네, 오늘 개밥 저는 그냥 이대로 바로 눕게요, 그냥. 들어가. 이겨야 돼, 오늘. 오케이. 저는 양파만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 네. 비닐을 넣을게요. 버리는 게 아니고 잠깐 넣어놓고 뺄 겁니다. 아 너무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저 이긴다 이거죠? 아 근데 좀 불안해요. 아 좀 불안한데 이거. 쓰레기는 챙기고 마리수로 하는 게 어떠세요? 아 좋죠 마리수. 아, 그럼 손 조그만 것도? 네 진짜 조그만 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갈가부에서 자리 선정하시죠. 아 좋습니다. 예, 전 깊은 데로 해야 돼서. 가위가위보. 아, 안 돼. 어, 좀 더 깊은 데 가야겠다. 안 돼. 그럼 제가 먼저 가나요? 네 먼저 가서 설치하고 나오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여러분. 어 저기 한다고? 진짜 거기 하실 거예요. 진짜요? 네. 후회 안 하시죠? 네. 아, 내 자리인데 제가 안 걸린다. 끝까지 하시네. 혹시 모르니까 저 옆에 좀 탐색 좀 해볼게요. 아 여긴 안 되겠다. 여기가 깊어요. 여기다 하는 게 낫겠다. 거기다 진짜 거기 하실 거죠? 네. 안 바꾸실 거죠? 기회 드릴게요. 기회 드릴게요. 거기가 이게 여기 설치하기 딱 좋은 거기에요. 아 진짜 기회 드린다니까요. 아 후회하실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지금. 알겠어요. 저는 오자 들어가. 야장자리에 있는 고기들을 자 물을 넣고 천천히 넣어볼게요. 애들이 지금 낮이어서 저 오후 2시거든요 낮에는 애들이 가생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다 놓고 공기를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기 안 빼면은 말짱 누러먹이에요. 공기를 싹 빼주고 아 잠깐만 아 보로새놀이 승리할 수 있을지. 오 공기 있다. 왜요? 벌써 들어갔어요? 뭐예요 막 고기들이. 오 뭔지 승리할 것 같아요. 아 불안한데. 여기다가 이제 설치 같은 웅덩이에 같이 했어요. 심지어 흐르는 물이고 여기 제 생각에 뭐 버들치가 많이 살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요. 좀 다양한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몇 시간 정도 뒤에 한번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이쪽에 있고 어부님 건 저쪽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얻어졌죠. 좀 띵가띵가 놀다 보니까 얻어졌는데 이제 구멍치기를 좀 하다가 통발을 좀 거들어 가볼까 해요. 이번에 구멍치기로 어부님이 뭐 드렁어리랑 막 장어 저 메기 네 잡았는데 아 근데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여기 한탄강은 또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 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구멍치기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한탄강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한탄강에는 실제로 장어가 많이 잡히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한번 청지렁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입질을 한번 보고 나서 입질 있으면은 바로 바늘로 교체해서 한번 잡아보려고요. 아 근데 진짜 있을지 모르겠다. 야 구멍을 찾아. 오 뭐야? 오 이 거북이. 거북이. 자란가? 아 뭐지? 거북이요? 자라네. 아 자라네. 자라가 있어요. 거북이 많이 잡아먹었나 보다 얘. 야 여기 자라가 있냐? 자라는 보호종이니까 그냥 방생해줘. 야 쌀보라고 막 야생. 일어나 옳지. 어우 좋네. 깜짝이야 자라를 보네 오자마자. 아 이게 바위 보다가 뭔가 이렇게 걸어가길래 봤더니 자라가 있네. 그러면 이거 자라가 먹을 수도 있어요. 자라가 오늘 공격성이 세니까. 오 여기 구멍 한번 해보세요. 오 여기 뭐야? 저 입질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한번 쭉 찔러볼게요. 아 너무 아니다. 야 이런데 보면은 구멍에 꽤 있거든요. 구멍이 있긴 있어요. 오 여기도 구멍 있다. 오. 아 있다가 없는데 나는 입질이 없지? 근데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입질 없지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죠. 뭐가 있어요? 오 진짜 통발이 있네. 우와 이게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거 멸치같이 있는 게 다 물고기거든요. 여기 통발이 하나 또 있네. 두 개 있네. 어우 이게 참깨 들어갔다. 네? 아닌가? 동살이에요? 다 동살이에요. 네 동살이 들어가 있네. 다시 던져놓을까요? 네. 와 이게 물고기 진짜 많다. 여기도 있어요 내 통발. 한번 구경만 해볼게요 여러분. 새우통발이다 이거. 우와
이거 있다. 와, 여기도 동사리 들어가 있네. 동사리랑 돌고기랑 자, 던져 놓을게요. 자, 여러분, 지금 구멍치기를 잠깐 해봤는데 어머님도 경험이 있고 저도 경험이 있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지만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아, 재밌게 했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음번에 좀 좋은 포인트 좋습니다 찾아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 하고, 사실 통발이 있으니까. 아, 통발 있으니까. 아, 기대하겠습니다. 통발 확인하러 가시죠. 야,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길을 잃었어요. 아, 잃었어요? 아, 여기 같은데? 여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왔어. 아, 과연 어디 통발에 더 많이 들어갔을지. 개밥과 고양이밥, 그리고 고로쇠 물통과 정수기 물통 궁금합니다. 아, 이게 좀 으시시한데요? 오, 폐가 같은데 딱 봐도. 와, 이거 진짜 옛날 집이다. 여기 이거 진짜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은 이 볏집 있잖아요, 이거를 황토랑 해가지고 해서 짓거든요, 무너지지 말라고. 진짜 옛날 집이고, 무튼 이렇게 인적이 없는 곳인데 으시시해요. 한번 통발 걷으러 가 보겠습니다. 와, 물고기 진짜 많네요. 낮에 잘 안 보였었거든요. 있긴 있었는데 야간에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구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와, 오, 들어갔다. 이거 불안한데? 우선 보이니까 한번 걷어보시죠. 네. 와, 이거 느낌 좋은데? 아, 나쁜데? 나한테는? 오, 많아요. 와, 와. 바글바글해. 와, 엄청 많아. 엄청 커. 와, 대왕이다. 큰일 났다. 대왕 사료 최고다.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아, 근데 제 것도 있나요? 어? 있네.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 불안한데?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걷어볼게요. 구멍이 잘 나온다. 구멍 잘 뚫으셨네. 잠깐만요. 나 물고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구멍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망했다. 여러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밖에 나가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저 있어요? 있어요? 있어 보였는데. 와, 고기였구나. 아, 마이 갓. 생수통이네. 생수통 고생했다. 아, 개곡물 받아갈 거야,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미쳤어, 진짜 미쳤어. 이거. 와. 진짜. 와. 야, 사이즈 보세요. 야, 이거 셀 필요가 없네. 와. 다 보들치죠? 다 보들치죠, 다 보들치. 진짜 여러분, 한 마리도 안 들어왔어요, 저. 이게 이유를 알아요. 왜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 왜 말 안 했어요? 이거를 잘라야 돼요. 에? 이쪽을 이렇게 해야지 고기가 들어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아, 죄송합니다. 와, 아쉬웠는데 왜 안 알려주셨어요? 대결이니까. 여러분, 진짜 굴욕입니다, 굴욕. 참패배. 진짜 제대로 당했어요. 아, 이거 토실토실하네. 아, 내 통발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 손 넣어서 한번 만져보세요. 엄청 많아요, 진짜. 아, 고양이 밥 냄새. 아, 고양이가 최고. 와, 진짜 많다. 이게 개 사료만 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 사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괜찮네요, 진짜. 이게 버들치잖아요, 얘가. 네, 버들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대로 보니까 다 버들치 것 같아요. 와, 진짜 계곡에서 잘 살아가는 버들치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죠. 얘는 등에 줄무늬가 있네. 와, 지금 몇 마리 정도 나온 거지? 한 수십 마리 들어갔죠.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소름이다. 어머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안 알려줬어. 그리고 웃고 있었어, 계속. 제가 아까 계속 웃었잖아요. 아, 그 이유가 그거였구나.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 고로쇠 물통에 졌습니다. 정수기 물통이 지다니. 이거는 나중에 또 쓸 일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버들치가 하얗네.